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 TV 최종일입니다. 저번 회에서 짱조리는 군사들은 이제 충분한데 무기들이 턱없이 부족했다고 합니다. 하여 이 대량의 무기들을 구해야 하는데 이제 금방 강호에 발을 붙인 짱조리는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요. 하여서 도움을 찾아간 게 바로 이 순례천이었다고 합니다. 그 시절의 순례천은 이미 강호에서 이름을 날렸었고 발이 넓었으니 말이었죠. 요즘에 그 핫하기로 유명한 짱조린 어르신이 납시었구만. 자, 만나뵙게 되어서 영광이요. 순례천은 아주 반갑게 그 짱조린을 마중하는데요. 하하하! 순례천 형님, 그 뭔 농담을 그렇게도 부끄럽게 하십니까? 당치도 않습니다. 짱조리는 말입니다. 이 탕아후 짱진회 순례천처럼 비록 자신이 부하여도 이 연장자이면 항상 따거따거 즉 형님 형님 하였었는데요. 하지만 이 전쟁 상황에서만 빼고요. 평상시에는 형님 동생 하다가 일단 긴급시에는 사령관과 군관으로 그 관계가 확실하게 변화했다고 합니다. 짱조리나 너희 그 타이핑산이 찐 사이를 아주 뿌리채로 뽑아놓은 이야기는 이미 강호에 쫙 퍼졌다야. 하지만 너무 걱정은 말고 이 강호에서 꽤나 지위가 높은 두목들만 네가 한 짓인 걸 알고 있지. 그래서 또 무슨 분부가 계시기에 이 낸데까지 찾아온 게야. 그러자 짱조리는 이 난처해하면서 묻는데요. 네 형님, 이제 식구들은 점점 늘어나는데 이 밥 먹을 숟가락은 아직도 그대로니까 말입니다. 근데 이 제대로 된 총기들을 돈으로 살 수 없는 일이니까 참 답답합니다. 그러자 순례천, 그래! 그랬구나. 네 나라 아주 잘 찾아왔다. 그렇지 않아도 내한테 그 방면이 확실한 소식통이 있네라. 자, 말이 나왔던 바에 금방 가보지 뭐. 순례천은 짱조린과 함께 말을 타고 그 어디론가 야짜 하고 달리는데요. 이어서 한 깊숙한 마을에 들어서자 한 고급진 큰 기와집에 도착하는 거였답니다. 그 후라우가 있는가? 후라우가 어르신 집에 계신가? 이 순례천은 들어가면서 큰 소리로 고래고래 묻는데요. 아이고 이게 뉘기신가? 우리 순례천 어르신이 어떻게 어서 들어와요? 요 키가 짤막하고 동글동글한 할아버지 한 명이 막 달려오면서 반기는 거였었는데요. 이 할아버지는 말 그대로 나이가 좀 되어 보였지만 이 몸이 굉장히 쌩쌩해 보였다고 합니다. 근데 이 곁에 예사롭지 않아 보이시는 분은 누구이신지? 후라우가는 대뜸 곁에 있는 짱조리는 아래 위로 훑어보는데요. 네 어르신, 저는 짜오자묘의 용병군대장 짱조린이라고 부릅니다요.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서 참으로 반갑습니다. 짱조리는 이렇게 공손하게 인사를 올리는데요. 그러자 후라우가는 내 그곳을 잘 알고 있지. 요즘 제일 핫한 곳이라고 아주 소문이 자자하던데 지금 힘께나 쓰는 젊은이들은 다들 그곳으로 가서 지원한다지. 그곳에 대장을 서는 사람은 어떠한 영웅 호걸인가 아주 궁금했었는데 이렇게도 젊은 분이었어? 참으로 이 앞길이 창창하구만 그래. 후라우가도 짱조리를 향해 공손하게 인사를 하는데 과찬이십니다 어르신. 다름이 아니라 저희 용병군의 이 총기들이 턱없이 부족하여서 이렇게 찾아온 겁니다.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? 그러자 후라우가는 얼굴이 창백해지는데 이거 믿어도 되나 하는 표정으로 이 순례천을 바라보자 그걸 눈치챈 순례천은 어르신, 저를 믿고 이 짱조리는 100% 믿어도 됩니다. 이 순례천이 명리를 걸고서라도 담보를 설게요 라고 하는데요. 그러자 후라우가는 그러면 오케이. 지금 내 정보통에 의하면 아주 기가 막히는 이 큰 건이 하나 있긴 있단 말이요. 아이고 근데 이게 너무나도 커서 이 난다긴다 하는 마적대들에서도 그 누구 하나 감히 달려들지를 못하고 있어 라고 후라우가는 한탄하는 거였었는데요. 네? 그 후라우가 얘기를 듣자 짱조리는 갑자기 확 땡기는 거였었는데요. 그래요? 대체 어떠한 큰 건인데요? 빨리 얘기해보세요. 그게 말이야. 후라우가는 이 얘기를 하려다가 마는데요. 이 주위를 한번 다 살피고 이 문을 꽁꽁 잠근 뒤에 얘기를 계속하는 거였답니다. 짱 대장님, 혹시 저 신민후라는 곳을 아십니까? 여기서 말하는 신민후라는 곳은 지금은 심양시 한 개 작은 고장이지만 그 시절에는 심양시 제일 중심가였다고 합니다. 왜냐면 이곳이 전체 려녕성이 교통요지였으니 말입니다. 이러한 곳이었기에 일본 놈들이 차린 이 큰 가게들도 많았었는데
이어가는 얘기를 계속 이어가는데요. 장 대장님, 신민후에 쌍캔양항이라고 불리는 이 큰 백화점이 하나 있는데 그거 일본놈들이 전용이니까 아마 들어는 못 가봤을 겁니다. 이 백화점이 사장은 두 일본놈인데 그중 한 놈이 이름이 창캔이라고 부르고 다른 한 놈은 이름이 지캔이라고 부른답니다. 하여 이놈들 이름 두 개에 다 텐자가 있으니 그걸 따서 쌍캔양항이라고 부르지요. 겉으로 봐서는 그냥 일본제 옷이며 신발이며 이 고급 제품들을 파는 백화점 같아 보이겠지만 사실 그거는 그냥 그놈들이 은폐하려는 수작입니다. 그럼 그곳이 대체 어떠한 곳인지 아십니까? 글쎄 이 쌍캔양항은 일본 놈들이 무기 보관소라고 합니다. 이곳이 조용히 들어온 무기들을 필요한 상황 시에 이 긴급히 보급되는 작용을 하지요. 확실한 정보에 의하면 이 일본에서 새로 개발된 완전 신형 소총이 찐고 까다랑이 300자루나 들어왔다고 합니다. 그리고 탄약들도 산처럼 그냥 수두룩이 쌓여 있는데 얼마가 필요하면 필요한 대로 다 챙길 수가 있는 거지요. 장조린 대장님, 어떻게 이곳에 먹을 치울 배짱이 있습니까? 아, 그래요? 그러자 짱조린도 다짜고짜 책상을 땅 하고 치는 거였답니다. 합시다 까짓거 어차피 해야 되는 거라면 외놈들 걸로 해야죠 라고 하는데요. 그러자 후로가는 싸네 중에서도 찐 싸네네라고 엄지손가락을 척 빼드는 거였답니다. 어? 한다고? 하지만 순류에서는 그 짱조린을 막아 나서는데요. 아우야 이걸 하겠다고? 니 다시 한번 좀 생각해봐라야. 놈들은 일본 군대다. 청나라 군대도 아니고 일본 군이란 말이다. 지금이 어떤 시기야? 어? 일본 상인이 하나 잘못해도 온 나라가 그냥 발칵 뒤집히는 시기. 뭐 일본 놈들 무기 꼴을 턴다고? 이거 너무나도 위험한 일이다야. 그러자 짱조리는 가슴을 탕탕 치면서 얘기를 하는데요. 형님, 최신식 소총 300자루랍니다. 이 총들이 일본 군 손에 쥐어지면 어떻게 또 얼마나 무고한 사람들이 목숨이 날아가겠습니까? 애국이요? 까짓거 이런 거 빼앗으면 애국이 아니겠습니까? 뭐 우리 마적대들은 애국을 하지 말라라는 법이라도 있나요? 저 이미 결심을 내렸습니다. 이 짱조리는 뒤에서 큰 주머니에 넣은 물건을 꺼내서는 후로가이 앞에 확 던져주는데요. 그러자 그 주머니 안에 물건은 이 책상 위에 떨어지면서 떨끄덩 하고 기분 좋은 소리를 내는 거였었는데요. 어라? 이거 뭐지? 하고 풀어보니 와, 이 한 무더기 배그는 대충 봐도 한 500냥은 돼 보였었는데요. 그러자 후로가는 이거 뭐요? 난 그냥 소식만 전해줬는데 이렇게 많이? 라고 놀라는데요. 사실은 말입니다. 그 당시에 이 심부름꾼이나 하는 보통 사람이 1년 동안 그냥 꼬박 일해봤자 배근 10냥도 못 벌 시기였다고 합니다. 이러한 고급 정보라 해봤자 기껏해야 배근 10냥을 줘도 되는데 이 배근 500냥을 확 맺히다니요. 짱조리는 이렇게 주위 사람들한테 돈을 아주 물쓰듯 막 퍼부었답니다. 이러니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죽어라 따르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래도 후라오가는 이 액수가 너무나도 커서 덥석 잡지를 못하는데요. 이 짱조리는 백은 주머니를 후라오가의 손에 꼭 쥐어주면서 조용하게 얘기를 이어갑니다. 어르신, 이 돈을 받으시고 저희 얘기를 더 들어주세요. 저 금방 생각을 좀 해봤는데 이 일본놈 백화점을 털려면 좀 더 상세한 내부 구조가 필요합니다. 이 무기들 보관해 놓은 곳에까지 어떻게 들어갈 수 있냐 상세한 지도 말입니다. 아, 그래요? 그러자 후로가는 하하하, 그거라면 걱정하지 마세요. 제가 어떻게 이러한 중요한 정보를 알 수 있겠습니까? 저한테는 양 아들이 하나 있거든요. 이 양 아들 놈은 어렸을 때 부모한테 버림을 받은 놈인데 이러한 난시에서는 흔한 일이죠. 하여 내가 밥을 먹여주고 키워줬었는데 지금은 출시해서 저 신민후 관아에서 포졸대장을 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? 얘는 일 때문에 그쪽의 놈들과 아주 친한 사이인데 얘가 바로 알려준 소식이랍니다. 확실하게 틀림없는 거죠. 하지만 이 후라오가도 그러한 얘기를 그냥 한 번 듣고 믿어버릴 정도로 허술하지는 않습니다. 내 친조카놈이 또한 그 쌍캔 백화점이 맞은편에서 이 술집의 웨이터로 일하거든요. 근데 이 조카놈이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? 바로 이 큰 술집이 심부름이나 들어주는데 맨날 그 쌍캔 백화점으로 들락날락한다고 합니다. 맨때 시각이 되면 음식도 전해주고 술과 안주도 챙겨준다고 합니다. 그 안에 일본놈들과 너무나도 친하고 아무런 의심도 없이 드나들 수 있다는 거죠. 아, 그래요? 짱조리는 박수를 짱 하고 치는데요. 하늘이 나 이 짱조리는 도와주고 있군요. 오케이, 좋습니다. 그
그러면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그 조카분하고 이 쌍탱양항 안에 지도들 한번 잘 그려달라고 해주세요. 물론 이 돈은 얼마 들어도 상관없으니 말입니다 라고 짱조린은 확실하게 얘기를 하는데요. 그러자 후라가는 그 짱조린이 준 100원 500냥을 갖고는 이 당나귀를 타고 곧바로 조카 집으로 달려가는데요. 이 후라가도 웬만한 사람은 아닌게 가요. 이 짱조린이 준 100원 500냥을 통째로 그 조카 앞에 척 내놓았다고 합니다. 그 시기에 이 조카놈이 1년 동안 뼈 빠지게 심부름을 달려봤자 100은 10냥도 못 버는 시기였는데 말입니다. 근데 그러한 놈한테 100은 500냥을 척 갖다 놓다니요. 하지만 그래도 이 일은 이 모가지가 날아가는 일이니까 이 조카놈은 망설이는 거였답니다. 그러자 후라가는 조카야 이거는 성금이고 요번 일이 성사되게 되면 또 다시 100은 500냥을 줄 거다. 그러면 이 100은이 총 1000냥이라 이 말이다 이놈아. 아니 네가 100년 동안 개처럼 일해도 구경도 못하는 돈인데 이거 갖고 타지로 도망가서 살면 아이 되니? 이만한 돈이면 이 타지가 아니라 외국으로 망명 가도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데 말이다. 이러한 기회에 너한테 다시 올 수 있을까? 그제야 이 조카놈은 정신을 차리고 결심을 하게 되는데요. 네, 그 시절에 후라우가의 조카 같은 이러한 소인들을 돈으로라도 움직일 수 있으니 그나마 다행이었었는데요. 이 후라우가의 조카는 이 목숨을 내걸고 쌍탱양항 안에서 흔들흔들거리면서 그 안의 구조를 눈여겨 살피는데요. 하지만 이 안이 워낙에 커서 이 한 번에 한 곳이 조금 견눈질해서 그렸는데 무려 일주일이나 걸렸다고 합니다. 이 크나큰 종이에 이 상세한 지도가 완성되었었는데요. 그러자 후라우가는 그걸 품에다 잘 넣고는 이 당나귀를 타고 또 런장코의 아지트로 찾아갔다고 합니다. 왜냐면 그들은 이곳에서 만나려고 약속을 잡은 거였죠. 그러자 그곳에는 탕알후, 칭롱, 훈롱, 런장코의 등 행동대장들이 다 모여 있었다고 합니다. 에? 지도가 완성됐다고요? 어디 한번 봅시다. 와 이거 아주 이거 기가 막히네. 너무나도 잘하셨습니다. 요번 일이 끝나면 제가 아주 크게 다시 인사 올리겠습니다. 짱조리는 후라우가를 보내고는 대뜸 여러 행동대장들과 이 작전을 짜는데요. 자 요번 작전은 이곳 른짱코의 별동 군대를 주력으로 쓸 겁니다. 왜냐면 이 일은 너무나도 큰 건이니 이 대군을 움직이게 되면 너무나도 티가 나니 말입니다. 지금 비록 쌍탱양항 안에 그 자세한 지도는 다 장악을 했는데 그 심리 후에서 들어갈 노선과 방법 그리고 제일 안전하게 빠져나가는 노선은 여러분이 다 확인해 봐야 합니다. 만약 쌍탱양항에서 총소리가 울려 퍼지게 되면 시간이 얼마나 더 남느냐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요.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 신민후 온 도시안은 우리 아지트 안처럼 환하게 알아야 한다 이겁니다. 다들 잘 아셨죠? 자 그러면 각자 움직이겠습니다. 이어 탕하후 일당 행동대장들은 아무도 모르게 그 신민후 안에서 조용하게 움직이게 되는데요. 그렇게 또 열흘이 지나자 모든 준비는 다 끝났다고 합니다. 이어 짱조린과 그의 5대 행동대장 그리고 이 30명이 별동대는 출발을 하는데요. 그러면 이 시퍼런 대낮에 그냥 무작정 쳐들어갔을까요? 그럴리가요. 또 아주 기가 막힌 작전을 짜는데 그러면 어떠한 작전이었을까요?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.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. 다음 회에 또 짜이지!